안녕하세요. 이실장에 간다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. 오늘은 한희성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이력 소개를 좀 먼저 인사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킬타 뮤직의 대표로 있고요. 그리고 백세예술대학교 교회실용학과에서 베이스 전공과 그리고 여러 다른 수업들에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교수님의 간략한 소개였습니다. 네,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. 저희 이제 덕베이스 아티스트들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지금 쓰고 있는 베이스와 장비들이 무슨 장비가 있는지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 지금 쓰고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윈 베이스 프레니스가 아니라 싱글컷 윈 베이스 5연이고요. 그 다음에 줄은 물론 그 세도스키 스테인리스 줄로 껴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줄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이따가 보이시겠죠? 네. 네. 한번 이거 들어야지 무거운데?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으자! 네. 간략하게. 네. 네.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. 윈에도 프리가 있지만 저 세도스키 프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물려서 쓰고 있고요. 예, 네, 그 다음에 뭐 우주로 가는 사운드를 나타내는 퓨처 네. 임팩트 이거 아마 갖고 계신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잘하는 뭐 국민 컴프 칼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디토는 레스토랑 때 주로 아니면 제 루프인 같은 거 사용할 때 하는 임팩트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옥타버를 써서 이거 위에 옥타버가 제가 음이 필요해 솔로 할 때 같은데 필요해서 이 서브 앤업 예, 네, 그 임팩터와 그 다음에 제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제 베이스용 이게 뭐지? 와우 페달 베이스용 와우 페달을 네, 사용하고 있고요.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패치 케이블들이 다 그 네, 레틀 스네이크 제가 애용하는 레틀 스네이크 패치 케이블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워로 하는 제가 아마 동영상 전에 찍어서 비교 영상 올렸더니 사람들이 다 아시더라고요. 이제 그 뭐냐 쓰나미 쓰나미처럼 네. 밀려오는 그 쓰나미 회사의 파워 케이블 네, 이거 진짜 좋습니다. 제가 만족하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협찬받은 그 이게 뭐야 커버넌트 케이블을 이제 윈 베이스랑 잘 맞아서 윈 베이스에는 색깔도 잘 맞고요 저랑 그래서 이걸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악기를 위 악기만 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악기도 혹시 쓰고 계신 악기가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. 네. 제가 하는 음악이 주로 이제 펑크 음악에 일렉트로닉을 섞은 음악이다 보니까 좀 이게 센 악기가 이제 하이브리드식으로 이제 소리가 여러 가지 잘 많이 나와서 주로 이걸 쓰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냥 뭐 이거 정말 그냥 팬더의 자연적인 소리를 원할 때는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저한테 주시면 예, 예, 69년 재즈 베이스를 쓰고 네, 요겁니다. 네, 69년 재즈 베이스 쓸 때는 예. 요게 스트랩이 무슨 스트랩이죠? 아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꾸로 박혀 있어 세도스키의 네오 스트랩입니다. 예. 요 네오 스트랩 네.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덕베이스 아티스트가 되시면서 네. 또 이제 섀도스키 네오 스트랩을 이제 네. 엔도저로 받으신 걸로 네. 알고 있어요. 요 스트랩의 장점 그리고 다른 스트랩과 다른 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일단 너무 편해요. 그리고 이게 뭐 다른 같은 경우는 네오 재질이 여기 끝까지 있어가지고 계속 흔들리는데 이건 여기만 이렇게 딱 있어서 여기 길이 조절도 될 수 있고 쉽게 네. 제가 원하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안정감 있게 악기를 받쳐주기 때문에 뭐 이게 전체로 돼 있던 것 같은 경우는 막 흔들렸거든요. 네네. 안 그러고 뭐 일반 다른 것들은 이게 너무 뻑뻑해서 제가 움직일 때 이게 같이 너무 확실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연주할 때 불편했는데 이거는 적당하게 저와 이게 바운스를 같이 해주는 바운스 그런 역할을 그렇죠. 해주는 것 같아서 편하고 이제 일단 어깨가 편해요. 이쪽에. 아, 여기 집중되어 있어서 가지고. 네. 그래서 그게 참 장점이고 저 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스트랩은 너무 좋다고 다들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이제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. 두 개. 제 메인 베이스 둘에다가 이거 구입은 덕베이스에서 가능합니다. 여러분 이거 구입은 덕베이스에서 직접 오셔 가지고 구입하셔도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네, 나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할게요. 네. 보통 이제 케이블들이 여기는 잘라서 네. 지금 이제 쓰시는 케이블이 커버넌트 케이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 케이블의 그럼 장점 다른 케이블들이랑 또 비교했을 때 그냥 내가 느끼기엔 어떻다라는 거 그냥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깨끗하고요. 이게 고 퀄리티 고퀄의 깨끗한 음질을 잘 나타내는 케이블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되게 작은 것도 아니고요. 네.
뭐 많이 쓰시는 몬스터 케이블하고 비교해봤을 때 딱 들으면 표가 납니다. 이게 조금 더 뭐라지 와이파이하고 와이파이? 와이파이가 아니고 하이파이하고 와이파이 와이파이 저기 나오는 와이파이 네. 그러세요? 네. 어제 와이파이하고 한참 씨름을 했어가지고 네. 그래서 그 하이파이하고 딱 색깔이 없는데 되게 깨끗하고 좀 기름진 사운드 원하실 때는 이게 좋습니다. 네. 몬스터 케이블은 제가 듣기로는 좀 베이스를 살려주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점잖은 젠틀맨 같은 소리라서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더 이 케이블도 또 덕베이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홈페이지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구매하러 오셔도 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레틀 스네이크도 있는데 아 레틀 스네이크도 있나요? 여기에 이게 숨겨져 있었네요. 요것 또한 덕베이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. 요 케이블의 장점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이거는 좀 색깔이 있어요. 약간 자근자근한 소리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소리를 느꼈냐면 그 리브프리를 들었을 때 그 자근자근한 그 되게 유명한 그 뭐야 SSL 콘솔의 프리라든지 리브 콘솔 프리의 그 자근자근한 소리가 이게 약간 드라이브감이 섞여 있거든요. 이거랑 완전 또 반대네요. 네. 커버넌트랑은요. 네. 그래서 깨끗한 사운드를 원할 때는 제가 이걸 쓰고요. 이게 윈베이스랑 잘 맞고 이거는 좀 거친 사운드. 제 팬더랑 쓸 때는 이거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. 네. 이것도 굉장히 저음을 잘 살려주고 베이스한테 되게 기타나 베이스한테 되게 좋은. 이것도 덕베이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. 직접 오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 킬트한 뮤직 간략하게 이제 홍보. PPL이라 그러죠. 한 10초, 15초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킬타운 뮤직은 어디서까지는 어디에 벌써 몇 초 지나가? 다시 한번 할게요. NG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네. 킬타운 뮤직은 오로지 아티스트를 위한 뮤직입니다. 그래서 원하시는 그대로 제가 음향을 시작했던 게 원래는 제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엔지니어 뜻대로 막 이상하게 믹스되는 거 많이 봤어가지고 제가 음향 공부를 시작한 게 일단은 그 목적이었는데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로 똑같이 만들어드리는 사운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레코딩부터 믹스 마스터링까지 제가 제 곡 작업하는 식으로 열심을 다해서 작업해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. 네. 네. 지금까지 제1회 덕베이스 아티스트 관련해서 이실장 감사입니다. 이제 다음에 2회에는 조금 더 보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음에 이제 교수님의 사운드 샘플이 나갈 겁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픽업을 앞뒤로 그 다음에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게요. 먼저 다 쓴 보스 픽업, 앞 픽업, 뒤 픽업 다 쓴 소리입니다. 그 다음에 앞에 픽업만 들어갑니다. 네. 그 다음에 뒤 픽업이에요. 그 다음에 핑거 소리 들려드릴게요. 네, 이게 양쪽 픽업 다 들어갔던 핑거 소리였고요. 그 다음에 앞 픽업 소리로 해서 핑거 소리입니다. 그 다음에 뒷픽업 핑거링 소리입니다.